30대 남성들 라이브도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라이브 10시쯤에 이제 바닥타 춤을 이제 현지 라이브로 이제 가끔 오시면 10시에 라이브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춤을 조금 그럼 확대해야겠습니다. 30-40대 여성분들도 네. 그런 어떤 대상을 파악을 그렇죠. 하시고요. 방문자가 나이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를 바라는가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가는데 광고만 있으면은 가고 그렇죠. 싶어요 사이트 이벤트나 뭐 이렇게 할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알려주면 아 나의 정보력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데 알려주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 전문가로 알리기 위한 사이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끔 만드시면 좋고요. 방문자가 나이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어떻게 소통을 바라는가 댓글 시스템이라든지 SNS 관련 연결된 시스템을 댓글을 잘 활용을 하셔야 이게 많이 그렇죠. 퍼져나갑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섬이야. 아무도 안 와요. 이 세상에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같이 슬픈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질문을 받았던 게 킴스큐로 사이트 만들면 검색 되나요? 네이버에 블로그 만들면 검색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스팸까지 들어와서 고민인데 우리도 이제 사이트맵 걸면 다 잘 돼. 네. 검색이 됩니다. 그때 김민호 네. 선생님이 강의한 거 너무 네. 진짜 너무 저희 좋았어요. 대표님이 네. 대표님이 김민경 선생님의 김민경 선생님 잘 몰랐거든요. 네. 네이버에서 킴스큐를 치니까 레드블럭이 안 뜨고 김민경 선생님 뜨더라고요. 계속 많이 가서 네. 검색을 하니까 엄청난 포스팅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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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호 강사를 저희가 이제 그 대표 강사로 딱 아, 예. 네. 해드린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우리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검색의 그걸 SEO라고 합니다. 서치 엔진 옵티마이징. 검색 엔진 최적화, 검색 엔진에 잘 걸려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마케팅 홍보 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500원 주나요? 네, 500원 주나요? 500원이요? 아, 김현 씨는 지금 킴집에서 테레사 수면수 자리 매기 미대에 있어요. 거의 뭐 여기 봉숭아 학당 맞아. 거의 이제 이거 수녀 가운만 딱 입으시면 네. 그 밑에 막 기부의 행렬이 막. 네. 이거 편집해드릴게요. 나이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정보는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어느 거가 주로 되는지를 또 고려를 하세요. 동영상을 내 사이트에 넣고서 돌리시잖아요. 나중에 호스팅비 폭발해요. 맞아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그 용량 그 동영상 내가 1기가짜리 영화를 거기서 그렇죠. 봤다 그러면 1기가 트래픽 발생한 건데 그러면은 100명이 보면 100기가잖아요. 엄청난 이 유저의 연결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튜브 네. 스트리밍을 이용하세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모르잖아요. 링크만 시키면 되잖아요. 네. 그거 우리 잘 되거든요.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어. 진짜 너무 잘 돼요. 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바로 내 사이트에 있는 콘텐츠처럼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활용하시고 나의 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직접적인 수익 창출 권을 사실 네? 이거 만들어 놓고 자선만 하시려면 그냥 저는 그 시간에 돈 버는 거 하시라고 자선이 목적이면 그렇지만 돈이 목적인데 이거 해봤더니 자선밖에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돈이 될 수 있는 회원도 유입하시고 광고도 유치하시고 다양한 수익원 물건도 판매하시고 네 나이 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는 단일 전쟁이가 혹은 여타 사이트 연계해야 한다. 여러분의 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공조를 해서 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사이트에 있어요. 프랜차이즈 내 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쇼케이스에 참맛포 갈매기라고 하는 본사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다중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분산점, 분포점, 배전점 뭐 해가지고 다 이제 활용을 했어요. 다중 사이트도 됩니다. 네.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여기 있는 분들만 이제 연결되면 이것만 해도 내 회원 같이 활용하시면 서로 띄워주기 사이트 QA 가이드, 사이트 목적의 기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다음 순서에 따라 사이트 제작할 겁니다. 사이트 목적에 따라 순서에 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할 거냐? 아이템 선정 시장조사 이걸 해서 돈이 되는 좀 파이를 보시고 벤치마킹 좀 전에 어디 사이트도 그다음 그러면 메뉴는 뭘 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야겠죠. 그다음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왜 아, 다 설치해놓고 왜 이 사람이 만들지도 않고 이게 약을 빼지 약을 파는 게 이게 사실 여기서 잘 만드셔야 배가 산으로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저거 만들어 볼 수 있지만 그거 3시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셔야 돼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 강사분들은 요거를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와 어떤 구조를 다 구비하시고 그거를 저와 상의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합시다. 사이트는 어떻게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만드시면 돼요. 아, 그걸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저 뭐 돈은 안 받고요. 그냥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잘 사, 제가 원하는 건 나는 사이트를 만들지도 몰랐고 뭐 그런 어떤 지식도 후기. 없었지만 예. 이런 후기를 해가지고 김기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포스팅 한번 해주셔서 검색이 돼가지고 킴스큐를 알리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돈을 버는 사이트 쇼핑몰이다 그러면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이트 만드는데 주민번호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예, 암호화는 시켜셔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걸 피해 가셔야 돼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촉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류 신고까지 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거라면 결제 시스템 그렇죠. 카드를 긁으면 돈이 그쪽에서 받아서 나, 저한테 주는 구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 후에 운영하시면 돼요. 참 이거 제가 참 재미난 게요. 제가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사이트 기획서로 운영하여 작업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필요한가? 뭐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네. 네. 여러분 사업계획서 다 이거 쓰시잖아요. 네. 근데 사이트 제작 기획서는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업 사이트 제작 기획서라고 해서 별다를 건 없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에 사연 내용을 뽑아서 컴퓨터 디스플레이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쭉 보시고요. 이제 시작하기 나오네요. 라이브 나오고 이거 좀 전에 여러분들 했던 거죠? 예전에는 네. 라이브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왔죠? 네. 네, 이것도 이제 사진이 바뀌어야겠죠? 네. 그리고 유료는 이렇게 결제해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 예전에는 여기다 여러분들이 그걸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그 계정 만들기에 그게 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요거를 잘 지으셔야 사실 요거 그냥 쓰셔도 돼요. QR코드로 해가지고 단축 주소 알려줘서 접속해도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약간 좀 비즈니스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홈런에 딱딱딱 뭐 이렇게 딱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네임 서버 연결을 해가지고 도메인을 따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고 킵스큐 설치 예전에 이렇게 킵스큐 설치 이걸 눌렀어요. 근데 요즘엔 그냥 들어가면 설치하기 하나로 그냥 설치하잖아요. 네. 네. 이것도 이제 구버전이 됐네요. 아 요거 네. 하고서 여기 예전에는 라이센스가 IB 라이센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죠. 그리고 DB 관련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네. 요거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 매뉴얼이 있으시니까 마음 편하시죠? 네. 가서 이거 보시면 아, 이제 네. 제가 이거 읽는 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이트 생성 예. 네. 어서 이렇게 지금은 이게 좀 다르죠? 네. 이게 예전 버전에 일정 혹시 두 번 보니까 이해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콩나물에 물 두 번 준 겁니다. 네. 네. 잘하네 무릎으로 네. 보여.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습을 이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25분 빠르게 가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사이트로 돌아가셔서요. 잘 나왔죠? 어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뉴 눌러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메뉴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오지랖을 떨었습니다. 여기에 메뉴 이거 눌러 시면 됩니다. 요거요거 네. 플러스 누르시면 우리 만만한 회사 사이트로 시작을 해볼게요. 회사 소개 먼저 하겠죠. 이거 뭐 하는 거죠? 라고 궁금하실 텐데 네. 요거를 하겠습니다. 하도 제 컴퓨터로는 이 교육을 해가지고 메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회사 소개 제품 만나 고객센터 아니면 퍼포먼스 엔진 스타기 아니라 아니 이건 아까 말고 이거를 싸우지 마세요. 꾸미기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뭐 하는 거다라고 뭐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대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바뀌더라 이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콤마 하나만 쓰게 되면 여기 회사 소개 하나만 올라가고요. 회사 소개 제품 만들고 콤마를 다 치면 이게 예. 여러 개를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뉴가 이제 올라갔죠. 그럼 이거 하나 하나 누르면 이제 여기에 해당 내용 누르면 페이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눌러봐야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오죠. 만든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메뉴를 일단 이렇게 만드시고 메뉴의 이제 성격을 정하셔야 돼요. 메뉴의 성격을 메뉴를 정하고 메뉴 성격. 그럼 회사 소개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단품 페이지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을 올려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소개 쇼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소개로 들어가셔서 쇼케이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킵스큐를 가지고 어떻게 사이트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킵스큐로 됐대요. 만들었대요. 이게 대형 프로젝트인데 우리 회원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류를 클릭하시는 거죠. 분류.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금융. 금융이요? 네. 금융부동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융용산을 위한 홈페이지와 인트라고 코리아 금거래소 농협보험정보 사이트 한번 요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품을 해서 이걸 누르면 이 상품에 대한 페이지가 있겠죠. 이거는 여기다 뭐 게시판 글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개. 소개하는 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킴스큐 사이트에 이렇게 위에 메뉴가 붙었고 여기에 뭐 회원 소개 이런 게 붙었잖아요. 그럼 요것만 구성을 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거는 HTML로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내 바에 가려는 게 아 여기는 엄청 하죠. 중 쪽에는 아직 약합니다. 김수규가 한번 그럼 비슷한 거 하나 찾아볼까요? 문학 예술로 기타는 해야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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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이 강사 사이트는 네. 본인들이 이제 강의할 기획 사이트를 사이트 해오는데 네. 메뉴별로 이 메뉴는 직접 본인으로 자기가 네. 이런 식으로 다 해볼 수 있게 기획을 해와야 네. 실습을 하더라도 이제 그거 하나 작성해가지고 네. 당분간 강의할 것만 하면 거의 구경을 네. 볼 수 있는 네. 여기 들어가면 이제 학업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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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시는 사이트에 대해서 네. 뭐가 뭐로 적용해야 좋을지 네. 이런 거를 그런 주고 실습시킬 때도 그렇게 근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이거는 팬페이지네. 팬페이지. 팬사이트. 팬사이트. 네. 아니요, 여기 없으면 카페 24 가서 찾으면 돼요. 네, 맞아요. 쉽게 나옵니다. 네, 홈페이지 유형 찾는 거는 뭐 이런 데 치시면 예. 그런데 뭐 수도 없이 나오니까 뭐 그냥 갈 수 없잖아. 경쟁사 경쟁사가 아. 하나 일단 들고 오라 그래야 돼요. 앞에 있지 마. 일단 호텔로 했어. 호텔은 들어가서 하나예요. 하나야 호텔은. 아까가 참 멋있네요. 방금보다 노력도. 그러니까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기능이 많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하는 사이트의 내용을 딱 바로 찾아서 바로 정보만 전달해 주면 돼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나이 드신 분이
그 좋은 도매 액세서리를 받아가지고 사이트에 그냥 사진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 상품 이쁜데 전화하라. 그럼 전화해요. 뭐 얼마? 이렇게 또 거래요. 이게 쇼핑몰이에요. 그분은 결제 뭐 이런 다 그 결제 시스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전화 들어와. 네. 아니 제가 정확하게 저렴하게 합니다. 해가지고 홈페이지 이런 출시 훨씬 쉬워요. 카페 24보다. 근데 쇼핑몰은 어려워요. 아, 네. 예를 들면. 아, 예를 들면. 네. 그래서 킴스키는 홈페이지 하는 데는 아까 카페 24에 홈페이지를 살 디자인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디자인을 올리고 뭐 이랄라 그러면 HTML 좀 알아야 돼요. 킴스키요? 아니요. 카페 24. 근데 요거는 일주일만 공부하면 자기 홈페이지 만드는 데는 이게 훨씬 좋고요. 그렇죠. 근데 쇼핑몰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농협 사이트 보셨잖아요. 네. 거기 회사 소개 누르면 내 회사 소개가 여기 펼쳐지게끔 하는 거예요. 회사 소개 딱 누르면 요 옆으로 내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사진 하나 넣고 뭐 안녕하십니까 CEO 소개라든지 이런 거 보통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HTML 됐든 이미지가 됐든 얹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 안내 같은 경우는 사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사진 형태의 갤러리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뉴별로 해서 뭐가 나올지를 구상을 하시고 주로 많이 거는 게 이제 게시판이에요. 네. 왜? 가장 쉽게 기능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킴스키에서. 그래서 게시판을 만들어 붙였는데 본인의 의도와 기획이 있다면 그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거 봤던 이런 사이트들은 뭐 고객 상담 이거 이외에는 재무 설명 이것도 뭐 내용이네요. 해당 내용 정보를 네, 정보고 투명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게시판이 들어간 거죠. 네. 이런 기능을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설명. 저것도 킴스키 안에도 저런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게시판 기능이 있고요. 네. 이런 거는 HTML로 짜서 넣는 거고요. 그렇죠. 게시판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하나요? 네. 네. 아니, 아시는 분들이니까 아,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보시죠. 만약에 이제 이거와 같이 요청하기 같이 이런 게시판을 고객센터 여기에다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킴스큐는 세 가지 유형의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어디서 들어가서? 네, 여기서 편집을 메뉴로 들어가셔서. 고객센터로 가시게 되면 고객센터로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주말한 상태 쭉 훑어보세요. 직접 꾸미기라고 있는데 이걸 모듈 컨텐츠라고 연결해 봤습니다. 모듈 컨텐츠는 주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모듈 연결을 하는데 여기다 게시판을 하나 단 거예요. 여기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이거의 이름이 고객센터였죠? 뭐 이름은 꼭 고객센터 이렇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히 같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알아보기 편하겠죠? 그리고 아이디는 꼭 영어로 하나를 지정해 주십시오. 네. 임의로 해주셔도 됩니다. 영어여야 됩니다. 대신 고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숫자 들어가야 되죠? 네. 그 대신 마이너스 뭐 이런 거는 쓰지 마시고 네. 네. 특수문자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숫자, 알파벳 정도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게시판을 갔더니 요거 보이시죠? 네. 새로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이거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웃어야 되는 거야? 아. 콜센터 가보시면 없네요. 네. 이렇게 게시판을 아니 카테고리에 뭘 넣어요? 카테고리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네. 카테고리는 뭐냐면은요 아까 거기 그 게시판 네. 만들 때 네 카테고리는 이거예요. 네. 카테고리는 저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거 아 저거 이렇게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 드리면 구분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구분. 네, 아, 보죠. 이게 저기 줄 하나 가는 그렇죠, 그렇죠. 구분선. 네, 카테고리에
그리고 네. 이것도 메뉴 만드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분 콤마치고 네. 뭐 그동안 많이 제가 해서 쫙 뜨는군요. 다이빙성. 네, 이걸로 합시다. 아, 원소리 장군. 아, 밑에 서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니 칸이 나눠지는 거예요. 했습니다.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홈에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거죠. 이렇게. 아, 구분 전에 어디다 많이 쓸 거냐 어느 한 번. 그러니까 첫 번째 구분은 요게 아니에요. 구분이라고 쓰고 선언을 해주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것부터. 아, 그게 옛날 CGI 그거.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어디에서 발휘가 되냐면 글쓰기에서 네. 제목을 씁니다. 여기 구분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그거를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 거. 나 이거 해주시면 네, 나중에 네. 데이터 뽑아보기가 편해요. 아, 말머리. 말머리. 서울 사람. 말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확인해서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블로그에 네. 그 게시판 그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도 항상 그때 유형을 정해주시는 게 똑같은 거.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해서 보시 편하기 때문에 이걸 지정해 주시면 좋고 미리 지정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구분 없이 갔는데 나중에 구분을 지어줄 때가 되면 다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갈 때 구분을 미리 기획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게시판을 만들 때 이게 필요하냐 뭐 이게 갤러리로 가야 되느냐 리스트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하고 계획을 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제품 안내 같은 거 보면 주로 뭐가 많이 들어가요? 사진 같은 게 들어가죠. 그렇죠.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뉴로 가겠습니다. 메뉴에 가셔서 제품 안내를 선택을 하시고요. 제품 안내죠? 여기에서 모듈 콘텐츠라고 했습니다. 게시판입니까? 연결을 할게요. 여기에서 또 게시판을 선열하고 새 거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제품 소개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뭐 프로덕트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프로디 카테고리를 넣을까요 말까요? 아니 그냥 넣을까요? 네, 구분 그건 또 뜨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아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죠. 제품 소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제품 소개 만들어 놓은 그 부메뉴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예, 뭐 무슨 뭐. 예. 제품에 있어서 그러면 여성용, 뭐. 남성용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야, 역시 여성용 잘 오셨습니다. 남성용품 유아용, 아니 어린이 유아용품 이런 거예요, 사실. 네. 해서 게시판 이름인 거지만 대표 테마를 아까는 요거를 했어요. 기본형. 근데 이제는 갤러리 기본형으로 간 겁니다. 게시판 만들기 들어가면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제품 속에 들어와 있죠? 연결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다 만들었잖아. 게시판 만들었죠. 그러고서는 모듈 연결을 할 게 어떻게 되어 모듈 연결이요? 아니 사실 지금 게시판 만들 게시판 만드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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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걸로 예약 아니 그거 이거 만들고 완성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만해서 이미 쳤어요.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매뉴얼로 가겠습니다. 매뉴얼. 매뉴얼에 게시판 만드는 내용에 이걸 볼게요. 게시판 제작하기. 게시판 제작하기 여기 매뉴얼 내 게시판 제작하기인가 여기서 게시판 뉴스 아까 메뉴에서 모듈로 뉴스로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판 만들기 누르고 저장기에서 요거는 게시판에서 만드는 건데요. 메뉴에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첨부할 만드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요 방식대로 하세요. 제품 안내 가서 모듈 콘텐츠 모듈 연결을 눌렀어요 제가. 예. 네. 아까는 이게 없었죠. 이런 형태였죠. 직접 꾸미기로 되어 있어서 이걸 모듈 콘텐츠로 바꿨습니다. 제품 안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모듈 연결을 했더니 게시판으로 들어갔을 때 게시판이 제품 소개가 없었죠.
게시판에 제 방송이가 없었잖아요.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없네. 예.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요거만 있었었어요. 그래서 새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제품 소개 쓰고 그랬었죠. 예. 지금 그게 나왔네요. 어. 그럼 연결을 누르고 연결. 여기 나왔는지 이젠 나왔어요. 네. 네. 이제 네. 나왔네. 거기 아까 거기서 네. 열놀이 기본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아니요. 이거 평상시에 네. 리스트 기본형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리스트 기본형 여기 여기 보면 사이트 대표 레이아웃에 있고 여기는 리스트 기본형이나 사이트 대표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눌러서 게시판을 새 게시판을 만들 때 그러면 다시 하나 만들 때 만들겠습니다. 보세요. 네. 자 다시 한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메뉴로 가서 지금 제품 안내하고 고객센터까지는 제품 안내는 지금 예 여기까지 왔고 요거를 메뉴 속성 변경하면 제품 안내 게시판이 붙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리스트로도 만들고 갤러리로도 만들고 변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를 지금 묻고 계신 거거든요. 커뮤니티를 여기에 블로그형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아니 이게 블로그는 아니지만 저기를 게시판을 예 메뉴를 눌러서 커뮤니티로 가십니다. 이 커뮤니티죠. 직접 꾸미기 되어 있어요. 직접 꾸미기. 이걸 뭘로 바꾼다? 모듈 컨텐츠 해서 연결을 하시면 지금 현재 없죠? 새 거를 또 만듭니다. 커뮤니티라고 만드시고 만드시고 아이디 뭐 CO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넘어가고 게시판 대표 테마 대표 테마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서 이거를 눌러서 바꾸시는 거예요. 블로그 기본형으로 네네. 그럼 요걸 누르면 블로그 기본형이 되는 거고 요걸 네. 누르면 리스트형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이외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마켓에서 다운받아서 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블로그 기본형을 선택을 하고 만들기를 하면 커뮤니티 요거 생겼죠? 블로그 기본형으로 이제 생겼어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거기서 지정을 그게 네. 클릭을 해주면 네. 다시 바꿔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 요거 게시판 변형할 때는요. 네. 어디서 변형할까? 레이아웃 게시판으로 가서 여기에서 여기서 바꿔주세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나는 약간 네. 약간 이제 게시판 기왕의 화면에 그걸 클릭하게 눌러준다는 건 네. 다시 딜리트 시켜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뭐 세 가지가 떠서 네. 바꿔줄 수 있으면 아, 더 좋지 거기서는 않을까? 안 되고요. 네. 게시판 관리하는 이쪽에 와서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걸 뭐 굳이 클릭해가지고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나 쓰는 사람들의 차이니까 지금 여기 저장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아직 직접 꾸미기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이제 화면이 열리는데 이거 닫아주세요. 모듈 네. 컨텐츠 모듈 연결 게시판 커뮤니티 연결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뭔가를 쓸 수가 있고 채용 정보는 안 했군요. 고객 정보 여기도 뭔가 쓸 수 있고 제품 안내도 여기도 뭔가 쓸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사이트들이 구성이 갖춰지고 회사 소개 같은데 여기에 이미지 넣으면 되는 거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네. 예 이거만 잘 활용하실 정도만 되시면 그다음부터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조용하신 거기 졸리신가 봐. 네. 조용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네. 더 하실래요? 더 하시려면 저희가 이제 수술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강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화요일 날 있죠. 네. 목요일 날을 제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저녁에 네. 강남. 강남 어디예요? 네. 강남. 그 시간도 아마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잘 네. 강남 오케이. 강남 한국 싫어. 근처인데요. 타워 근처인데. 한국 오기 힘들어. 아. 그리고 이 시간 금요일 7시에서 6시에서 8시. 김희선님 계속 6시에서 8시네. 한 달래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좀 되죠? 아니요, 지속이 시간 변경이 되면 이런 경우는 중지 모아가지고 뭐 사실은 금요일도 늦게 마치면 힘들잖아요. 그걸. 그다음에 저녁 일정을 소화를 못 해내니까 저는 4시부터 6시 뭐 이 정도가 일하지 말고 여기만 오라는 말이에요? 아니 일 빨리 끝내고 예전에 금요일날 2시부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노수가 제일 적은 게 어느 시간이 제일 좋으신가요? 6시간 최대한 일정은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지금 7시에서 9시라는 50분만 당기고 저기는 더 못 당긴대요. 다음에도 뭐 6시부터 해야 되겠네. 여기서 그랬다고 제가 더 당길까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그게 오늘 한 번만 그런 건지 오늘 설문하셔가지고요 정하시면 근데 일단 뭐 맥시멈은 뭐야? 교육을 선생님 뭐 맥시멈이라고 하면? 예? 사실 우리 뭐 30개의 힘 있는 분이 여기죠? 내가 왜 의미 있어? 가위바위보 해봐요. 30개에서 뭐 두 분이 결정하시고 따라가야지. 예, 네. 우리 두 분이 따르면 유저그룹에 공시를 하시면 거기에 이제 정하겠습니다. 네. 자기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어떠신가요? 어려운가요? 괜찮죠. 이 정도면 쫓아오시겠죠? 타블라 타블라는 사실 패키지로 하면 빨리 해서 쉽긴 한데 이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이 되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사실 이게 타블라 나오고 반응형으로 나오면 이것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본이 익히고 가면 근데 기본이니까 익히고 가자는 취지고 나오기 전까지 제가 강의를 드릴게요. 예,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네. 그거 할까요? 서버 구축해서. 서버를 구축해요? 아, 그 오프 서버. 그 APM. 아, APM? 네. 네. 원하시는 분 해드릴게요. 그 유저 그룹에 이번 주에는 뭘 질문해 주세요라고 올리세요. 그러면 예. 유저 그룹에 뭘 하자고 궁금하신 거를 거기에 올리시면 거기서 수합을 해가지고 그것대로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할게요. 아, 그 좋은 방법. 제가 즉흥적으로 와서 뭐 즉흥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게 뭘 할까 이제 고민하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제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벤트는 블로그에 보면 무슨 상세히 잘 그대로만 나왔죠. 올리면 그냥 몇 분 정도 갤러리 생각하지 말아보시면 좀 하고 이제 갤러리 재밌는 걸 올렸고 그거 게시판 잠깐 그분 한번 봐볼래요? 뭘 하나 올리는 거에 가면 두 분 들어가게 그대로만 하니까 8시까지예요? 8시 15분까지라는데 이제 끝내고 질문 받고 장려 그냥 아니 선생님 아까 그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 보는 게 조금 어두운 면에 들어가야 되나? 여기 보면 마켓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굉장히 많고 안명적으로 뭐 3천원 원에서 구매하고 이런 거 다운해도 그걸 모듈이는 그 안에 있는 서버에다가 거기다가 다운시킨 다음에 모듈을 이쪽 연결. 요거가 대카테고리고 이게 서브카테고리에다가 이걸 달아주면 글을 쓸 때 네이버 포스팅할 때처럼 그랬을 때 나중에 데이터 뽑기가 좋다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술을 해가지고 이걸 또 찍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가시는 게 나중에 데이터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시안도 안 되고 사진도 찍고 하셔야겠다. 일단 자리가 꽉 차서 그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도 오는 것 같은데 대표님 빨리 가시죠. 자, 정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 박수 쳐야 되나? 사진 찍어야죠. 아, 네. 네. 사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사진 찍어요? 이쪽으로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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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림을 그렇게 정말 띄워놨는데 그렇죠. 멋있는 걸 잘 띄워. 뭐를 띄우고 키스는 키우. 앞에 모습은 진짜 좋고 자연스럽게 좀 띄우고 이게 방향이 좀 작다고 했는데 자리를